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야, 있잖아. 신혼 때 주거 시설. 오피스텔로 가시는 분 있고 빌라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고 아파트로 바로 가시는 분들 있고 이러니까. 맞아. 우리 주택은 뭐 다 알고 요 세 개 뭐가 다른지. 나 세 군데 다 살아봤어. 오! 아 진짜요? 나 일요일 날 스타필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구경 갔다. 어때? 오피스텔 아니, 잘하고 있어. 8년 전세 임대가 되는 거야. 소화가 있으니까는 방 세 개짜리는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가 아예 오피스텔로 나온 거. 구조는 아파트인데 베란다가 없어. 아파텔이구나. 1.5룸이랑 2룸이 많고 3룸은 몇 개만 있는데 75, 80, 몇 개가 맞아. 있는데 베란다가 없어.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 조금 비교도 해보고 직접 살아본 하영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본 옵션 얘기하자면 옵션! 오피스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요즘 풀옵션이 많이 나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세탁기. 거의 다 세탁기, 냉장고. 그렇지. 이거 두 개는 진짜 안 사도 되게끔. 맞아. 우리 오피스텔 풀옵션이 많다. 빌라는요? 찾아보면 풀옵션이 있긴 한데 그렇게 내 신축이냐 구축 에 따라 달라. 요즘 신축은 냉장고랑 세탁기 줘요. 오. 시스템 에어컨 있는 데도 있어요. 오. 하지만 이제 구축은 다 사가야 돼. 그치, 그치. 옛날 빌라는 없다는 거. 맞아. 사실 옛날에는 빌라 하면 엘리베이터도 없었잖아요. 그치. 근데 요새는 빌라 가려면 엘리베이터 있는지부터 따지잖아. 맞아요. 아파트는 별로 없죠. 왜냐면 그 풀옵션 매물 찾기가 좀 어렵다. 그쵸, 어렵죠. 아파트에 풀옵션이 있어요? 나 레스나로 이수에 자이 아파트에 간 적이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그거는 있고. 아마 들어갈 때 해주실 거야? 아, 맞아. 인덕션,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요즘에 오븐. 오븐, 맞아, 맞아. 그런 것들 다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렇구나. 공동구매. 안 하겠다 그럼 빼는 거야. 맞아. 근데 나 이 형이 하는 거 이거 풀옵션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옵션 달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 싸대요. 전기값도 덜 나오는 거야. 그래. 두 번째, 관리비. 어때요? 할 말 많아 보입니다. 오피스텔부터 얘기해봐. 오피스텔은 거의 아파트랑 비슷해요. 왜냐면 관리비가, 아파트에도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 나와요? 한 20, 30만원. 20, 30이요? 10만원 후반에서 20, 30은 나오지 않아요? 20, 30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아니면 요즘? 요즘 16만원, 13만원에서 16만원 사이. 이게 평균이잖아. 아니 평수에 따라 다르니까. 아 그래요? 25평? 29평.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 다르니까. 나는 그때 오피스텔에 기본 관리기가 한 15, 16 이랬던 것 같아. 15, 16. 내가 기억하기로는 오피스텔은 전기세가 싸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진짜 팡팡 틀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대신 물세가 엄청 비싸. 물가? 수도세가 따로 나오는 따로 거. 나와요. 그래. 근데 물세가 그때 두 달에 8만원? 이렇게 나더거든. 그래서 나는 나오네. 난 내가 안 쓰다 안 내니까 몰랐지. 그냥 막 썼는데 누가 물어봤거든 우리한테. 미용실 하시냐고. 물세가 세 근데 아, 너무 웃겨. 원래 그런 그 정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 그쵸, 그쵸. 전기세가 싼 대신에 물값이 좀 비싸서 관리비가 좀 나가.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면 오피스텔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비까지 다 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쓰는 것만 내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빌라 같은 경우는 N분의 1이잖아요. 돈 벌려면 빌라에서 나야 돼. N분의 1이 아니야. 이게 애매. 저는 이제 혼자 살았을 때, 빌라 살았을 때는 난 진짜 집에서 잠밖에 안 잤어. 그치. 밖에 나가서 일하고 놀고 하니까. 근데 N빵이야. 내가 아무리 전기랑 물이랑 안 써도 내야 돼. 그냥 내야 되는 거야. 이 가구 수 N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집돌이고 집 박혀 있고 겁나 많이 써. 그런 사람은 뭐 나 팔팔 썼잖아. 어차피 N빵인데 뭘. 그래 억울할 수 있겠다. 억울할 수는 있어. 저 진짜 좀 억울했어. 집에 별로 없고. 그치. 근데 건물 관리 이런 거는 1도 없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있어. 옛날 아파트나 옛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계단 청소비를 내요. 맞아, 맞아. 5만원? 이 정도? 나 그때 빌라 살았을 때 거기가 신축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45,000원씩 내고 만원씩인가 꼭 냈어. 근데 그게 월요일마다 업체가 와서 진짜 청소를 했어. 맞아, 맞아. 그거를 N분의 1을 했고. 구축 빌라, 신축 빌라도 다른 거야. 신축 빌라는 근데 N분의 1 없어요. 그냥 건물 관리비, 오피스텔이랑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이제 옛날 그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그런 옛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내고 N빵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빌라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관리비가 어쨌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앞에 10자가 붙는다는 거 같고 그렇지. 빌라는 아무리 많이 내봤자 9에서 끝나. 맞아. 물론 거기에 물값이랑 뭐가 따로 낸다고 해도 그래봤자 10만원 반짝으로 최대한 했던 거 같아. 한 자릿수에서 끝났던 거 같아. 맞아, 맞아.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싸죠. 아무래도 관리를 해주니까. 관리사무소 가면 다 해주니까. 맞아. 근데 나는 왜 한 번도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준 걸 누려본 적이 없어? 누려봐요. 예를 들면 뭐 조그만한 공구 빌리러 갈 때도 다 있고 샵도 빌려본 적 있죠. 그치. 근데 그건 있었어요. 오빠 노트북이 고장난 거예요. 수리사 아저씨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시간이 와버린 거야. 아저씨가 늦게 오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럴 때 이제 관리사무소에 맡겼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다. 아, 맞아.
소음이야?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면 주차 문제 뭐 등등.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도 많았잖아요. 1층이랑 2층은 엘베값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이런.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하 주차장에 타고 올라오던데?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안 탄다고 해도 다 타더라고. 다 타야 돼. 1, 2층 살아도 무조건 타야 돼. 합니다. 그치. 2층. 관리비가 이 정도 나오고. 주차. 주차 문제 이거 중요해. 아, 그래. 제가 주차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못 봐서 나도야. 나도야. 오피스텔 저 그때 지하 2층까지 있었거든요. 어, 근데 넓진 않아요. 그리고 좁다기보다 그러니까 대수가 있잖아. 사람이 될 수 있는 대가. 근데 오피스텔은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사무실하는 사람들도 있단 그렇지, 말이야. 방문하는 사람들. 어,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그게 좀 짜증나요. 그런 거 나 제일 싫어하는데 올라가는데 되는 거. 이중주차. 올라가는 맞아. 입구에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 나 그래가지고 그때 몇 번을 건 너무 좁아 죽겠는데 거기서 자꾸 되니까. 아니 네. 주차. 주차. 주차가 너무 힘들다. 빌라는? 빌라 이거. 주차 난이죠. 신축 때는 맞아, 맞아. 아파트처럼 요렇게 될 수가 있단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근데 난 빌라는 이거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뒤에 돼 있고 앞에 돼 있고. 그러면 또 전에서 빼달라고 또 해야 되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빌라는 대부분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4대? 요즘 신축은 그걸 해놨죠. 기계. 근데 기계식은 문제가 뭐예요? SUV 안 들어가잖아. SUV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SUV들 다 뭐 2, 3층 주차돼 있는 거고. 또 옛날 구축 빌라로 가면은 아예 주차장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 건물 하나에 한 대나 두 대 주인이 그냥 길가에 이렇게 세운 거야. 맞아. 그거 다 긁고 다녀요. 야외다 보니까 방전이 되는 게 저요. 너무 많다. 겨울에. 저요. 그치. 방전 진짜 차 사고서 그해 겨울에 6번 다 불렀어. 아예 배터리까지 바꿔버렸어. 그래. 너무 방전이 심하고. 이게 추운 날 얼마나 추워. 핸들 추워가지고 막. 아니 나는 특히나 애기 어릴 때 지금 하영이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비라도 와봐. 그러면 막 좁은 애로 우산 했으면 아영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막 되게 힘들었어. 겨울에 앞에 눈 얼음이라도 쌓여봐. 그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라도 있었고 긁기라도 했지. 맞아. 요즘 테이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 그리고 지상 주차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요즘 지상 주차는 안 되지. 그렇지. 지하 주차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 난이라고 해도 그치. 지하에 하는 게 좀 차를 보호할 수 있고. 그치. 근데 진짜 주차 난인 것 같아. 맞아. 아파트 그렇게 넓어도 주차장 없어. 그렇게 많아도 차 댈 데가 없어. 밤만 되면 꽉꽉 차. 그리고 다 셋 다 경기도 사기 때문에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남편차 하나, 내 차 하나 맞아. 기본 두 대야. 맞아.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한 대 이상은 돈을 내야 된다. 얼마씩 내요? 한 대면 5만 원. 맞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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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세 대 이상은 얼마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해가지고 추가금을 낸다는 거. 근데 확실히 제가 주차장 한번 살아보니까는 이제 근데... 아파트를 볼 때도 옛날 구식 아파트를 차라리 리모델링 싹 해서 들어갈까? 근데 오빠 여기 지상 주차장에 안 가. 바로 이렇게 나와. 형님 네 집은 좀 옛날 거긴 한데 지하 주차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번도 못 나와. 거기 다 꽉꽉 차 있고 너무 좁아. 너무 좁고 까마고. 나 거기 한 번 들어갔다가 정말 다시는 안 들어가. 돌릴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돌려 나오는 거기는 거기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운전 실력 개으로 나오는 거야. 던전이네 던전. 그런 데 있어. 후진을 나르는 약간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또 비교할 게 있을까요? 주택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 뭐 내가 안 살아봤으니까 얘기 들은 것만 얘기 잠깐 해드리겠어요. 일단 나는 그 얘기도 꺼 안 해. 일단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잡초. 눈 오면 내가 다 쓸어야 되고 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그 난방 틀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네. 70만 원, 80만 원 나오네. 위아래로 틀고 막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 얘기도 꺼. 아, 여긴 나랑 나랑 주택이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계속 이 주차 때문에 그랬는데 왜 한국 주택은 차고를 안 만들어요? 까비지, 까비지. 갑이라는 거. 요즘 차고, 되게 차고. 예쁜 단지들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근데 그 앞에 차들 다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동네를 예쁘게 꾸며봤자 그냥 한국인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어느 동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담벼락 없애게 해가지고 그 거기에 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야외라는 거. 그치.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어. 아, 내 돈 들어가니까 그래. 내 돈이면 되지 않아? 내 돈이면 차고 하나 만들어? 그럼요. 저희가 얘기한 거 말고도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이런 거 다르다 하는 거 있으면 우리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많이 많이.